아, 지금 일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 가을 날씨가, 가을 날씨처럼 조금 해가 늦게 뜨네요. 5시, 4시 반이면 해 떴는데, 지금 5시 20분인데, 이제,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하면, 아직 깜깜해요? 어제는 그래도 어제는 벌레가 들쑤어가지고 얼굴이 오늘 조금 났네, 내가 봐도. 손들 다 어떡할래? 난 애초비도 못 돌리고 가는 거야. 갔다 와서 돌려야 식으로 일하는 오늘이. 이제 보름간은 노동에서 좀 벗어나 아, 했더니 그게 아니고 스위스 아파트에 계시다고 그래서 아유 별로 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저는 뭐지 그거 하려고 거기 가서 설거지 하면 되죠. 설거지. 아, 나도 요리도 한 번씩 해야죠. 제가 요리를 뭐 못하는 건 아니니까. 오전에 4시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 오후에도 3시간? 하여튼 오늘은 한 7시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갔다 오고 나면은, 뭐야, 추석 되겠는데? 아무튼 여기 오면은 추울 것 같다. 아니, 회복이 됐어요. 심하게 벌레 물렸는데, 한 이틀 걸려요, 회복 기간이. 병원은 안 갔고, 저는 모든 것들을 자연에서 치유하는, 뭐, 아이 사람들이 그래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냥 저절로 낫게 하는 거? 그게 저의 그겁니다. 좋은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좀 넉넉하게 먹고요. 푹잘 자고, 그리고 얼굴에 열을 빨리 식히고 이러면 금방 딱지가 안 자요. 막 초파리떼들이 막 해도 이렇게 이제 찬물로 잘 씻어내면 딱지가 안 지면서 딱지가 톡톡톡 터져. 이러면 이제 도리어 이렇게 벌레 심하게 물리고 나서 회복이 되고 나면 더 피부가 저는 좋아지더라고요. 자생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랑인가? 근데 왜 저는 자랑 말고는 할 말이 없을까요? 미안해요. 하여튼 동무들은 일찍 움직이니까. 저도 너무 대학을 좀 늦게 졸업했어요. 왜냐면 승려가 되고 나서 제가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출가를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출가했는데. 제가 승려가 되고 스님들이 다니는 그 강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경전 공부하는 곳. 전통 강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4년을 하고 나니까 공부를 더 하고 싶더라고. 몰라 내가 대학을 졸업 안 해서 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98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동국대학교에.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우리 국유학과로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삼복수를 했어요. 그래서 일어일문학, 그다음에 한문학, 그리고 이제 선학, 불교학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세 가지를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부터 이제 물론 선방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정말 농사짓고 살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금생에 이렇게 승려로 나오면서도 아마 농사짓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아무도 나를 어떻게 시킨 것도 아니고 내 본성짜리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내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선방 다니다가 지리산에 또 빨치산 토굴에 좀 머물고, 그리고 거기서 한 4년 5년 있다가 이제 뭐 이제 그 본성 자리가 나를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으로 이끌은 것 같아요. 후회는 없어요.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는 또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여행 가는데 몇 사람이 도움을 줬어요. 몇몇 사람이 그러고 보니까 용돈을 주셔가지고 그 스위스 가가지고 이태리나 이런데 이제 그 스위스 보살님이 그게 호텔을 예약해놨다 그러니 거기서 내가 맛있는 걸 사드린다고 감사하죠.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그 가을에 이제 오잖아요. 그럼 내가 뭐를 내가 이제 알려줄 거냐면 피부를 빨리 회복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난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엄청나게 풀떡이라든지 본래에 많이 쏘여요. 상대로 빨리 회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무슨 뭐 마사지 샵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연요법으로 빨리 회복하는 방법. 그건 내가 이제 방출합니다. 비전을. 아무 약도 안 바르고 빨리 회복하는 방법. 그거 나옵니다. 어제보다는 덜 더울 것 같은데 어제 숨 넘어가 도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차츰차츰 선선해지겠죠? 오늘은 처음으로 이 선선은 너무 선선한데 아침이 똑같은 시간에 내리러 오는데도 오늘은 더 선선한 것 같아요. 오늘 왜 그런 마음이 내가 선선한가? 어제 표도 끊어놨어요. 어제 그 서울 가는 거? 남부터미널 가는 거 티켓팅 해놨지. 표, 고속버스 4시간 걸린다 하더라고. 예, 이 큰 풀들이 너무 커가지고요. 낫을 작은 낫을 하나 샀어 다시. 그 낫이 무디지고 무디진 게 문제가 아니고 수명이 다 됐더라고. 그래갖고 요게 또 자루가 오래돼서 해서. 오늘도 좀 열심히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모를 하여 대모를 하죠.
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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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그래도 네, 이제는 내일 모레면 내가 스위스에 가 있을 건데 조금 힘들어도 참자. 괜찮아? 너희들 내가 갔다 오는 동안에 너무 크지 말고 좀 감춰, 좀 가만히 있어. 쓰러지지도 말고. 손이 없다고 아프다고 쓰러지지도 말고 잘 버티고 있어. 이번 태풍에도 너희도 무탈하게 잘 지나갔잖아.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하냐 너희들이 말이야. 어? 스님이 맨날 삭발해 주지. 어? 누구도 깝깝하지 말라고 삭발해 주잖아. 남기더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잘 그거 하고 있어. 갔다 올 테니까, 응? 하야하지 말고, 잘 참고, 잘 참고 있어. 풍경도 좋거니와 물색이 더욱 좋다. 그 중에 무슨 일 세상에 책이랑고 슬평무이 진요양을 옥로 중에 꽂아두고 백공천창 기분 누비 두었기에 걸어 이나 사상 쓸데없고 사상산이 없는 곳에 법성산이 높고 높아 일물도 없는 중에 법계 일상 놔두었다. 수교한 야보라에 원각산도 선수둘라 무공조를 비켜불고 무령금을 높이 타니 무이자성 진실나기 이중에 갇혔더라. 속고는 무용하고 송풍은 화답할제 무창령 올라서서 굳이 춘을 구고 보니 각수에 탐하는 남망 되돌아 나무 영탄에서 두고 살 나무 영산해상 보살. 초파리 때문에 옷을 이렇게 두껍게 2중 3중으로 하는 거예요. 기가 따가워서 얼마나 앵겨붙는지 할 수가 없어. 숨어야 돼. 근데 이제 좀 완전 내리쬐면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손구멍을 터지고 있는 건데 너희들이 왜 나한테 무릎 떼고 그러냐고 하지 마.
아침을 아마 오늘은 거의 마무리됐고 맨 끝에 있는 거 오른쪽에 조금 보여요. 그것만 이제 오늘 7시간 작업하면은 이제 그냥 훌훌 털고 이제 여행 가야죠. 예. 근데 하도 막 모기떼들이 앵겨붙어가지고 지금 이제 빨리 몸이 회복되는 게 좀 필요해요. 많이 크고 풀도 많이 자라고 저도 많이 자라고 그래서 효소 하나 타왔습니다. 용맹종진 오늘 해양하는 날입니다. 눈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올라가야죠. 이렇게 하나하나 산등성이를 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비도 넘기고 저런 고비도 넘기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자, 마지막 웃을 날이 있겠죠. 발에 모기떼들이 많아가지고 얼른 무장을 이쪽을 좀 싹 다 감싸고 이 기하고 다 감싸지 않으면은 초토화 당해요. 아 참 약을 안 발랐네. 뭐 사이사이에 풀 좀 있긴 한데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으니까 이제 마무리하고요. 얼른 가서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힘을 더 보태서 아 오늘 요즘 근래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는 모기떼하고 초파리떼들이 얼마나 급성을 키우는지 5시, 6, 7, 8, 9, 10, 5시간이네 오전에. 4, 5 시간 하고 나면 뭐 완전 파김치가 되지. 아이고 이리 안 해도 먹고 살 텐데. 아이고. 이제 여행 가자. 에? 다 했으니까. 에? 이제 만행 떠나자. 이제 가자. 이제 그만하고. 이제 버리자. 아가들아, 너희가 알아서 이제 영양분 덜 빨아먹고 좀 신이 올 때까지 좀 참아라잉. 잘 참고 있어. 2019년. 여름 핏벗기는 여름 핏벗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만행 갔다 오면 아마 가을이 될 겁니다. 보름 사이에 가을에 만나요. 갑니다. 자 뽑은 자리에 다시 풀이 나는 거야. 아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묵 죽이는 거
토마로 하나, 토메로 하나 먹어. 먹고 가야 돼. 올라가다 보면 내 쓰러진다니까. 지금 더워가지고. 하나 먹어. 토마토를 따로 익힐 필요가 없네. 태양이 놔뒀더니까 막 따끈따끈하네. 설수. 설수. 요즘은 긴장을 안 신쓴 이렇게 하고 나면 나오면 몸이 이게 차를 못 한다니까. 이게 맨날 이 지경이에요. 예. 네, 이게 뭐 사람이 말이라 예? 신성한 겁니다. 예? 노동은 제가 아무리 뭐 이제 해도 남사시럽다마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 논바닥에서 일하다 보면 이래 되는 거야. 아, 효소를 한 번씩 피곤할 때 먹어줘야 돼. 철수합니다.